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. 동해에선 오늘부터 대규모 한미해상연합훈련이 시작되는데 이걸 겨냥한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. 김하영 기자입니다. 어제 아침 6시 53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. 정점 고도 60여 킬로미터를 찍은 미사일은 마하 5의 속도로 6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걸로 탐지됐습니다. 우리 군 정보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계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사거리만 놓고 보면 태천에서 620km 거리인 부산 인근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갑니다. 부산에는 북한이 극도로 거부감을 보여온 미국의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등 미 항모 강습단이 정박해 있습니다. 오늘부터 나흘간 동해에서 진행될 한미 해상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선데 어제 발사는 이걸 겨냥한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. 함정 공격용은 아니지만 부산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한미 해군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이다.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한 뒤 행동에 옮긴 첫 사례입니다. 미군의 핵추진 항모와 잠수함이 참가하는 대대적 훈련을 동해에서 실시하는 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잇따랐던 2017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.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이 대남용인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정책 법제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란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 및 우방국들과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김하영입니다.